네,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안되겠다. 오늘 엄태형 모드로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태형 모드로 갈게요, 형님들. 오늘 재미난 하루 보내고, 일단은 좀 소나님을 데리러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아 왜 이렇게 긴장되지? 아 왜 이렇게 소나님만 만나면 긴장이 되지? 아 좋겠다. 아 그때 그 병 또 보자 또 돌았다 씨발. 아 소나님 앞에서는 못할 거니까 여기서 한번 해야겠다. 내게 반해버린 내게 왜 이래? 링딩동 링딩동 링딩링딩딩딩딩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놓칠 수 없는 걸. Fantastic, elastic, 날 책임져야 돼. 자신감 좀 차는 노래들 좀 들어야겠다. 좋댔다 씨. 아이 씨. 여보세요? 어디야? 아니 아직 안인데 안 나와가지고. 미칠래? 기다리고 있어 나도. 개소리야. 한 바퀴만 더 돌고 와요. 한 바퀴 더 돌아요. 어. 네. 막말로 세 번 안에만 성공해도 이거 진짜 오늘 출발 좋은 거야. 세 번 안에 지금 두 번째 도전이야. 할 수 있어. 소나님은 다섯 번까지 막말로 할 수 있어. 또, 어? 왔나? 아 형 방송 보고 했는데. 어 어딘데? 이런 씨발 새끼야 개씹 새끼야. 다음 바퀴는 어? 만나자. 지금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디서? 어디서? 이런 씨발! 네 번째인가? 이 새끼 방송감으로 씨발. 이 씨발년아! 여보세요? 선원님! 어디쯤 계세요? 저 보라색 옷 입고 있거든요? 아, 봤죠. 사진으로 봤죠. 그, 횡단보도 쪽에 이렇게 손 흔들고 있을게요. 아,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아이고, 김민철, 씹새끼, 진짜 그 소나님을 바꿔줘야지. 말이 편하잖아. 잘 되잖아. 어? 드디어 성공! 오케이. 오케이! 민철, 니가 됐다? 소나님, 오늘 리버 뭐예요? 아니, 맥힘이 형. 응? 시작하지 마. 아, 얼마만이에요, 소나님? 와, 오해님, 우리 2년 만인가? 와! 아, 예, 리얼 2년만, 진짜. 진짜, 2년만에? 네.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가, 네.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만나네. 인정. 근데 소나님. 네. 저 모래주머니는 왜 달고 왔어요? 진짜. 아, 저 모래주머니는 왜 달고 오신 거예요? 소나님, 우리 2년만에 재회인데. 아, 김형. 어? 우리도 오랜만이다. 가면 안 돼? 솔직히 오늘의 이제 목표는 뭐 풍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워요. 네. 소나님의 행복. 아 진짜 그걸로 갑니다. 맥힘이 형. 응? 오늘 그래도 말 잘하네. 아 근데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돼요, 소나님? 네. 아침에 딱 데리러 오는 방송하는데 좀 긴장되던데 살짝. 2년 전에 그 생각이 살짝 나면서 살짝 긴장되던데. 그럼 우리 그 이번 주제는 그 완벽한 하루 아니고 행복한 하루예요? 아 그쵸, 해피데이. 해피데이? 네, 해피데이인데. 아 잠깐만, 안 행복해지네. 아 김민철 쳐다보니까. 그 흑돼지 고기국수 전복 요리 그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오메님은 뭐 제일 먹고 싶어요? 저요? 저 솔직히 지금 포스로는 삼각김밥만 먹어도 행복. 그럼 삼각김밥 먹을까요? 왜냐면 민철이 삼각김밥 먹는 얼굴 보고 싶긴 해요. 민철아. 민철이 기대했거든. 내려서 먹고 오면 안 돼? 또 뭐 있다 그랬죠?
흑돼지인데 좀 특수 부위 하는 곳. 어, 그런 데 있고. 그 전복 요리 하는 데 있고. 어, 근데 고기국수 집이 고기국수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근데 아까 이런 피셜 날라오던데요, 소나님. 저 혼자 방송할 때. 어떤가? 노잼이면 강릉으로 떠난다. 그, 아, 그런 말, 아니, 그래도 되는데 그런 말 네. 하신 거 맞아요? 네. 아, 인정합니다. 왜냐면 아. 두 번째 이특이 때문에 소나님이 네. 어, 인정할게요. 와, 근데 진짜 제주도 왔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게 건물이 다 낮다. 어, 여기는. 어, 레드향이랑 은갈치를 같이 팔아. 천혜향 드셔보셨어요, 여기 와서? 지금까지는 안 먹어봤어요, 저도. 뭐야, 우리 먹어보자, 오늘. 어, 인정. 아, 인정. 딱 소나님이랑 응. 먹으면 되겠다. 아껴뒀네. 소나님 오시니까. 딱이다. 아껴뒀네. 딱이다, 딱이다. 좋다, 좋다. 어, 잠깐만, 여기인데. 귀엽다. 너무 예쁘다. 주차를 해야 돼서 민철이랑 먼저 들어가실래요? 편하게? 됐습니다. 먼저 가서 계세요. 네. 시켜놓을까요? 네, 저는 뭐. 어떤 걸로? 소나님이랑 같은 걸로. 오케이. 어, 예.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왜 이렇게 사람 한 명 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싱그러워지지? 어? 김승현 씨는 오늘 안 오셨나요? 아, 오늘은 근데 확실히 민철이가 있어서 형들 말이 편하게 나오네, 옛날보다. 그쵸? 뭔가 좀 편한데, 오늘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방제 네. 아, 그럼요, 그럼요. 방제 뭘로 바꿀까요? 여러분, 방제 추천받아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해, 무슨 생각이야? 아리엘님. 그 기억의 습작 그 영화 뭐지? 건축학계로 느낌 나네. 아니면 이런 느낌. 그해 여름. 약간 그런 느낌. 그의 여름? 어, 예. 자, 광대 맘에 드는지 한 번만 받아줘요. 와! 어때? 야! 어때, 제주부? 이거지! 이거지! 바로 스타벅스가 1분이에요. 선생님. 여기 바로 앞에 드라이브 있습니다. 딱이죠, 딱이죠? 딱이죠. 근데 딱 니 역할을 알려줄게. 스타벅스 딱 드라이빙 쓰러 하잖아. 재빠르게 컵 챙겨서 나가서 버리고 와. 그래, 여기 또 선생님이 여기 끼고 드실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자, 민철아. 런닝맨 준비해. 자, 아니,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버리고 오라는 거지. 아, 그럼, 그럼. 자, 이거 다 챙겨. 빨리, 빨리 내려. 미안한데. 그리고 좀 그냥 이런 말까지 부탁해도 되나? 안 탔으면 좋겠는데? 장난. 아니야, 드림이야. 떴다. 선생님, 네. 어때요? 제주 방송 중에 이것까지, 낚시 방송까지.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김민철 버리기. 아~ 아유, 이제 뭔가 몸이 개운하네. 모래 주머니 뺏어서. 확실히 투샷이 좋긴 해. 그럼요. 빗게 꺼져!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어머님, 그러면 요즘은 약간 하루의 만족도 10중에 몇 정도예요? 아, 근데 이런 게 있어. 이제 힐링도 지금 한 20일이 넘어가지고 살짝 물리는 감이 있어요. 지루해지죠? 그러니까 살짝 있는데 소나님 오니까 좀 이제 다시 활기를 더해가는 느낌. 아, 진짜로 생기가 돈다? 피가 다시 도는 느낌? 약간 시즌이라고 하죠? 그렇죠. 오메킴의 그 시즌이 있어. 아, 제주도의 오메킴 시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게 끝나고 서울 왔을 때 딱 그 시즌 있잖아요. 아, 그럼요. 제주도에서 막 이제 상경해서 그 시즌. 아, 그쵸. 전 그때가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근데 소나님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돼요. 아, 말을 되게 예쁘게 하신다. 아, 진짜 그냥 그렇게 느껴가지고. 아, 진짜라 좀 배워. 이런 소나님의 어법. 누구나 사랑하는 어법. 아니, 그러니까 말을 근데 이렇게 어? 하니까 낄 수가 없어. 뭔가. 엮이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아, 어쩐지 이게 타이밍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타이밍을 안 주는 거야. 아, 어쩐지 이게 대화에 이게. 이런 말 해도 돼요, 소나님? 오늘 대화가 잘 된다, 소나님이랑. 그때에 비해. 어, 맞아요. 어, 그쵸. 그때 제가 어. 약간 말 실수하겠는데, 오메님한테, 어,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그때 솔직히 말할게, 민철아. 소나님이 나한테 질릴만 해. 어, 입국도 됐어. 소나님은 이제 재밌으려고 온 건데, 소나님 똥꼬쇼 하다 갔어. 심지어 자기 방송에서도 잘 안 하는 유달라까지 하면서 똥꼬쇼 입장에서 갔어, 그때. 소나님 개고생 하다 갔어, 그때. 그래도 오늘 좀, 그래도 대화가 좀 되네, 오늘은. 도착을 했네요. 소나님. 자, 고생하셨습니다. 드릴게요. 운전 그래도 고생 왔네요.